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김빈남 매니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요, 제네시스 EQ 900 차량 함께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저희 딜러들만 볼수 있는 전산입니다. 자, 금일 기준으로 매물이 188대 정도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또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차량들, 또 어떤 차량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실 땐꼭 항상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8년식에 주행거리 17만 3,996km. 4월 1일에 들어왔고요. 검정색에 판매 가격 1,990만 원인 차량입니다. 자, 성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용도 변경 렌트로 사용을 했고요.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고요. 컨디션 굉장히 좋죠. 깔끔합니다. 자,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예쁘게 잘 빠졌죠. 타이어는 조금 남았습니다. 엔진룸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내부 전반부도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주차 보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깨끗하게 사용을 잘 했죠. 살짝 눌림은 있습니다. 자,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 공조 양쪽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메모리 2단계, 전동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컨디션 너무 괜찮은 차량이에요. 연식 18년식에 주행거리 17만 3,996km.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죠. 자,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판매 가격 1,990만 원인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3만 2,019km. 판매 가격 1,980만 원인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좀 괜찮은 편이에요. 4월 8일에 들어왔고요. 성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용도 변경 렌트로 사용을 했고요. 사고 일이 없고 단순 수리에 프론트 팬더 판금 하나, 쿼터 패널에 하나, 이렇게 판금 두 개가 있네요. 게스킷에 누유가 하나 있고요. 요거 조금 많이 아쉽네요. 자, 요런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판금 두 개, 누유도 하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판매 가격이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주행거리랑 연식이 컨디션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자, 한번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관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깨끗하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내부 전반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주차 보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메모리 2단계,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조 있고요. 전동 시트. 엔진룸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 조금 남았습니다. 자,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3만 2,019km. 판매 가격 1,980만 원인 차량. 아, 연식이랑 주행거리 대비 판매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판금 두 개, 누유가 하나 있는 차량이었네요. 다음 차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8년식에 주행거리 19만 1,233km. 색상 검정색이고요. 판매 가격 1,870만 원인 차량. 4월 12일에 들어왔고요. 자, 요 차량 법인 임원 차량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 하나도 없죠. 또 법인 차량 굉장히 또 깔끔하게 관리 잘하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차량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외관 이거 더러운 거 아니라 밑에 거 반사된 거예요.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컨디션 괜찮죠? 앞좌석도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운전자석도 살짝의 눌림만 있고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여기 눌림만 있죠. 내부 전반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고요. 주차 보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 지원하죠. 깔끔하고 좋네요. 크루즈 컨트롤 반사율주행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후스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뒷좌석 공조, 뒷좌석에 열선 시트 양쪽에 있습니다. 메모리 2단계 전동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타이어 상태 꽤 남아있는 편입니다. 엔진룸 깔끔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아요. 연식 18년식의 주행거리 19만 1233km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한 오염도 하나도 없었죠. 법인 차량이라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런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차량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 연식 16년식의 주행거리 17만 9643km 색상 검정색이고요. 4월 8일에 들어왔습니다. 판매가격 1960만원인 차량 성능부터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한 오염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요. 깔끔하네요.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관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7만 9000km. 괜찮네요.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역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했습니다. 내부 전반부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지원하고요.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이 있고요. 주차 보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메모리 2단계,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밀그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뒷좌석 공조, 양쪽에 열선 시트 있죠. 파워 트렁크 버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 지원하고요. 엔진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조금 남았네요. 자,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7만 9643km, 판매가격 1960만원이에요. 미세한 오염 하나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이런 차량도 괜찮죠?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8년식에 주행거리 19만 9,330km, 색상 검정색이고요. 판매가격 1,850만원입니다. 4월 23일에 들어왔고요.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성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사고 이력은 없고 단순 수리에 프론트 펜더 교체 하나 있네요. 가벼운 편입니다. 실린더 커버 미세한 오염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요 정도면 그래도 컨디션 괜찮은 편이죠.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깨끗한 편입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기능 지원하고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2단계 있고요.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 지원하고요. 주차 보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뒷좌석 공조, 파워 트렁크 버튼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컨디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자, 앞에 프론트 펜더 교체 하나 있고요. 미세한 오염 하나. 이 정도면 가벼운 편이고 18년식 주행거리 19만 9,330km. 판매 가격 1,850만 원. 또 여기 성능에서의 만큼 또 판매 가격이 강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16년식의 주행거리 195,385km. 색상 검정색. 판매 가격 1,900만 원인 차량입니다. 4월 9일에 들어왔고요. 성능 한번 볼게요. 자,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한 오염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죠? 자,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도 깨끗하게 잘 빠져 있고요. 시트 컨디션 딥브라운 컬러 굉장히 이쁘죠? 뒷좌석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내부 전반부 차주가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관제열 주행 지원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차 보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메모리 2단계,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도 지원하죠. 정말 좋습니다. 자, 뒷좌석 디스플레이 있고요. 파워 트렁크 버튼, 전동 시트,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이 있었고요. 뒷좌석 공조에 열선 시트 양쪽에 있죠. 엔진룸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자,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95,385km, 판매 가격 1,900만원인 차량이고요. 보시면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용도 변경도 없었죠. 자, 이런 차량도 괜찮네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차량이고요. 연식 18년식에 주행거리 169,115km, 색상 검정색에 3월 28일에 들어왔습니다. 판매가격 1,950만원인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성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용도 변경 없죠.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정말 깔끔하죠? 외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관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자, 엔진룸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외부 전환부 너무 깨끗하게 잘 썼죠? 예쁩니다. 자,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고요. 주차 보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 있습니다. 보시면 앞좌석 시트 컨디션 너무 깨끗하고 운전자석 살짝 눌림만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조에 양쪽 열선 시트 있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 요런 차량입니다. 자, 연식 18년식의 주행거리 169,000km대, 판매가격 1,95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 없고 미세 누유 하나도 없었죠. 요런 차량 좋네요. 추천드릴게요. 요런 차량 사세요.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의 주행거리 195,191km, 색상 검정색이죠. 판매가격 1,770만원인 차량입니다. 3월 26일에 들어왔고요. 참고로 이거는 타이어를 교체를 했어요. 성능부터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프론트 밴드에 교체 하나 있어요. 가벼운 편이죠.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 이 정도면 컨디션 준수한 편입니다.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예쁘네요. 뒷좌석 컨디션 깨끗하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뒷좌석 공조 양쪽에 열선 시트 있고요. 자, 내부 전반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지원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있고요.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주차 보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자, 메모리 2단계,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자, 너무 깨끗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많이 남았어요. 엔진룸 깔끔하고요. 트렁크 버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있죠? 선루프 있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동 시트 있고요. 기능 정말 잘 되어 있죠? 자, 1,770만원이고요. 16년식에 주행거리 195,191km, 미세 누유 하나도 없었고 교체 하나 프론트 밴드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죠? 이런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강가 있는 차량을 사고 싶다, 이런 차량 꼭 사세요. 타이어도 교체했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어 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볼게요. 자,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9만 318km, 색상 검정색에 판매가격 1,860만원, 3월 22일에 들어왔습니다. 자, 성능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죠. 미세 누유 오일팬에 하나 있고요. 워터펌프에 미세 누수, 라디에이터에 미세 누수, 미세 누유 하나에 미세 누수 두 개 있네요. 이런 차량 좀 많이 찝찝하죠.
이런 차량은 좀뭐잘돼 있어도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런 차량들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열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8년식에 주행거리 193,360km. 색상 검정색에 3월 15일에 들어왔고요. 판매 가격 1,830만원인 차량입니다. 자, 용도 변경, 렌트로 사용을 했고요. 사고일이 없고 단순 수리, 프론트 팬더에 교체 하나 있는 차량이에요. 미세는 하나도 없는 차량. 그래도 컨디션 깔끔하네요.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했고요. 시트 컨디션 크게 눌림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내부 전반부도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지원하는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주차 보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메모리 2단계 설치되어 있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뒷좌석 공조, 양쪽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까지. 엔진룸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에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자, 연식 18년식에 주행거리 193,360km, 판매가격 1,830만원. 자, 렌트로 사용을 했고요. 사고일이 없었고, 단순 수리, 프론트 팬더 교체 하나 있었죠. 미세 누유는 없었고요. 이런 차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제네시스 EQ 900 차량 10대 정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실 땐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차 1년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김빛나 매니저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